2017년 CES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소개하는 제품은 자가살균 필름이라는 것입니다. 자가살균 필름은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스프레이 형태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형태 두 가지 형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공인 시험 데이터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6-9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살균하는 그런 정도의 성적서를 받았습니다. 6-9이라고 하시면 여기 이콜라이라는 게 대장균인데요. 보통 100만 마리 정도가 하루에 100만 마리씩 증식을 하는 대장균이 저희는 하루가 지나면 한 마리도 없다 이런 수치가 되겠습니다. 이와 같은 필름들은 그 유리창에 부착을 할 수 있는 필름이고요. 지금 여기는 저희가 이제 빨아쓰는 행주라고 하는 것입니다. 빨아쓰는 행주에다가도 접목을 해서 그 행주에다가도 자가살균이 들어가 있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식탁 매트에도 저희가 그 자가살균 기능을 넣어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이제 스프레이 방식의 필름이 되겠습니다. 스프레이 방식으로 메커니즘을 가진 제품이 되겠습니다. 그 외에 다양한 이제 그 살균에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고요. 저희는 이제 그 필름 전문 회사입니다. 그래서 필름에 다양한 코팅, 기능성 코팅을 해서 자가살균 기능을 갖는 코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여기에 영상 코팅을 해서 양면으로 보이는 필름을 출시를 하거나 또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열 전달 코팅을 해서 그 우리 보통 이제 열 회수환기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. 열 회수환기 장치에도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